한 달 전,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화재 당시 숙박업소의 초동대응과 안전한 대피가 이뤄졌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실행에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론만 알고 있는 이 대피 방법 등 안전수칙을 몸으로 익히는 체험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고층 건물 창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회색빛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달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고층 건물 화재 발생 시 대피기구인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완강기는 소방법에 따라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3층부터 9층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어려운 조작 없이 가슴에 안전벨트를 조이고 탈출하면 체중에 의해 지상에 닿을 수 있습니다. 완강기를 착용하고 내려갈 때는 다른 구조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건물 외벽을 짚으면서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난기구나 소화기 등 안전시설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안전수칙을 실제 몸으로 익히는 경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 교육만큼 성인 대상 체험 교육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체험관을 자주 방문해가지고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박업소를 교육을 시켜보면 당황하시거나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도내 안전체험시설은 모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 성인을 위한 체험교육 공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완강기 체험시설의 경우 실제 대피는 6m 이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어린이 체험시설은 2m 안팎입니다. 원주소방서가 기존 어린이 체험시설을 활용해 9월 한 달간 지역 내 숙박업소 관계자 체험 교육을 했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지진 대피하고 또 소화기 그 사용법 이것이 좀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는 좀 새롭네요. 좀 뜻깊은 교육 같습니다. 원주소방서는 성인 대상 안전체험 교육을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향후 성인 교육에 맞는 시설 추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숙박시설 관계자분 교육하고요. 이제 10월부터는 일반 이제 공기업이나 관공서 위주로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수칙.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